뮤지컬 팬분들에게 대한민국 이런 나라라는 호칭이 있죠. 정선아 보유국. 오늘 뮤지컬 스타 시즌4 이분이 드디어 또 나와주셨습니다. 정선아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입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정선아님을 또 기다리고 계셔서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진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시즌에 나와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마리아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제가 시카고로 다시 벨마 켈리 역할로 돌아왔는데요. 막이 오르자마자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뮤지컬 스타 시즌4 되기 전까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또 궁금합니다. 누나. 그때 제가 나왔을 때 임신 초기였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고서 잘 복귀를 하고 또 여러 작품을 겪고 이제 시카고 연습을 진하게 하고 뮤지컬 스타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의상도 다 주섬주섬 가지고 와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벨마 켈리 역할로서 리허설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누나가 옛날에 저희 선술집에서 구판장이나 이런 데서 자주 먹을 때 시카고를 너무 하고 싶어서 맨날 한 잔 시키고 막 농담을 했었던 게 아, 그 시키고 네, 아. 지금은 진짜 시카고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참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뿌듯하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욕심나는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지금 맡은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시카고에 또 벨마 켈리와 락시 그리고 빌리 또 여러 앙상블들과 함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벨마 켈리 역을 맡았고요. 벨마 켈리는 정말 당대 잘 나가는 슈퍼스타, 보디빌 스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살인을 저지르고 남편과 동생을 죽여요. 네, 간통을 하고 있는 둘이서. 그럼 정말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런 역을 정말 재밌게 풀어내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누나가 아니 선아 배우님이 처음 맡으신 거잖아요. 시카고. 네,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어땠어요? 얼마나 좀 많이 기다리셨던 작품 중에 하나였나요? 사실 어느 때부터 시카고란 작품을 꼭 해보고 싶다. 시카고에서 꼭 집어서 벨마 켈리 역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 이후로 오디션에 붙어서 무대에 올라왔죠. 근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나름 춤을 춘다고 열심히 추는 사람이었는데 기본이 너무 중요한 작품이라 많이 고생하고 맨날 울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 한번 남기고 저희 또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시카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시즌5에도 꼭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 꼭 저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정선아 배우님 이제 부르실 넘버 딱 소개해 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마 켈리가 부릅니다. All that jazz. 다 함께 즐겨봐 And all that jazz 무릎을 세우고 스타킹 벗고서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And all that Jazz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 And all that jazz 걸쭉한 남자가 블루스 불겠지 And all that jazz
재즈 껴안고 밤새며 춤추자 걱정은 하지마 진통제 줄 테니 미치도록 한번 흔들며 즐겨봐 N.O. Adapt Jazz 오 이 여자 흔들면서 춤추네 And all that jazz 오 스타킹 벗겨져라 흔들어 And all that jazz 오 커드는 풀어버려 오 엄마가 놀라게 내 딸의 춤을 보았다면 오 Jazz Come on babe 다 함께 즐겨봐 And all that jazz And all that jazz 무릎을 세우고 스타킹 벗고서 And all that jazz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엄마가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